이 치킨집 아세요? TV에 나오고 광고도 해서 궁금해졌는데요. 곧 400호점 오픈을 앞뒀을 만큼 요즘 엄청 핫한 치킨이래요. 그런데 종이 포장지에 더스트백까지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급진 비주얼이 어쩐지 악마가 입는다는 그 명품 브랜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네요. 딱 불안하? 이 치킨 브랜드 지난 2016년 치킨의 명품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렇게 생긴 로고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는데요.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유사하고 프라다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거절당했습니다. No. 그래서 수식어를 빼고 디자인을 수정해서 상표를 출원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가게 간판에 치킨의 명품이라고 써있네요. 그냥 패러디 아니야? 싶지만 법적으로는 부정 경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루이비통 닭이라는 치킨집이 루이비통을 상대로 패소했었고요. 버버리 노래방도 버버리와의 소송 끝에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이런 간판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저 오늘 운전하다가 우리시 노래방 본 것 같은데? 박쥐 환자 수도 많이 줄었으니까 어디 좀 나가볼까? 잠깐! 안심하기엔 이르다고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고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 전용 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할 경우엔 방역 구멍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손목 밴드 착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손목 밴드 얘기가 나오자 시민들 사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다, 인권 침해다 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 집에만 있을 건데 어떻게 인권 침해냐, 효과적인 자가격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홍콩과 대만, 미국 등이 손목 밴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거리는 좀 좁혀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